자, 올해 19살 아들 어린이보험으로 갈아타주려고 하는데 생명보험하고 화재보험에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제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제품. 상품이나 보험 상품이 아니고 제품이라고 했네요. 어떻게 보면 제품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보험 상품도 제품을 구입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거니까 상품, 제품 뭐 똑같은 품은 똑같네요. 품, 네, 품. 일단 어른이 보험이면 일단 혼합 설계를 많이 하고요. 훈구기 부정맥이 11월 5일까지, 아 내일이네요. 부정맥 이제 1,000만까지. 아 근데 성인 보험이 내일까지고 어린이 보험은 아직 축소될 예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맥 I49가 뭐 보장이 되고, 그리고 DB손해보험이 수술비랑 진단금이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심장판막이랑 염증기가 보장이 되다 보니까 흥디로 많이들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아니면은 가성비 좋다 이러면 농디, 농디로도 많이 지금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흥디, 농디, 혼합설계. 아 보험님, 나는 하나로 가입하면 되지 왜 두 개로 쪼개서 가입을 해야 되죠? 10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매치 하나만 가입하는 것보다 5만원, 5만원 DB랑 뭐 흥구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게 더 좋아요. 왠지 아세요? 일단 유상 같은 경우는 한 회사에 2,000만 원이 최고인데요. 여기도 2,000만 원, 여기도 2,000만 원 하면 유사함이 더블로 들어가고요. 중복해서 보장이 되고, 그다음 일반암도 똑같지만 뭐 뇌질환, 심장질환도 천천히 가면 부정맥은 여기서 되고 심장판방은 여기서 되다 보니까 빈틈이 없어요. 모두 다 보장범위 넓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추천해드린 거예요. 혼합설계로. 저도 그렇지 않았으면 한 상품으로 귀찮게 그냥 한 상품으로 제가 통합으로 가입을 시켜드리겠죠. 근데 그거는 양심상 제 체질에 맞지가 않고요. 혼합 썰개가 저는 그렇게 해드려요. 그래서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왜냐하면 한 회사에 암진단금 싸지만 수술비는 비쌀 수가 있고요. 뇌질환은 싸지만 심장질환은 비쌀 수가 있어요. 각 보험사마다 손해율이 높고 낮게 측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싼 대로 모아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혼합 썰개만이 정답이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참조.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 업무 수행 관련 고지사항. 본인은 프라임에셋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